전쟁만 터지면 대한민국은 멸살된다. 전쟁을 원하는데 기꺼이 꺼내줄 것이다. 이틀 동안이만도 전국적으로 140여만 명에 달하는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했습니다. 마지막 한 놈까지 찾아내서 숨통을 끊어버릴 결의를 담아 군대 입대 복대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야, 김책공업 종합대야, 백두산 여우 청년 돌격대의 지휘관들과 대원들, 김책제 전련 앞에 없어 한국 쓰레기들을 징벌하려는 멸족의 의지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설치되고 있는 한국 족속들을 소멸해버릴 거적적인 투쟁의 선두에 수백만 청년 대군이 나섰습니다. 전국의 대학들에서도 제대군관, 제대병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분별 없이 날뛰는 미치광이들에게 진짜 전쟁 맛, 불벼락 맛을 보여줄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근로 청년들은 우리의 생명인 사회주의 제도, 우리의 존엄 높은 삶과 행복을 적반하장의 철면피한 망원만을 쏟아내며 설치되고 있는 한국 족속들을 소멸해버린 소리빨치는 증오와 복수심에 거세찬 동조입니다. 인민군대 입대 복대 탄원자 배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합참이 공개한 영상을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불펌 우리 영상을 캡처했을 정도로 뭐 좀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었다라든가 좀 급했다라든가 뭐 이런 이유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은 없으나 뭐 추정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쪽 지역에서 사진을 못 찍었거나 뭐 잘못 나왔거나 하면 북한 주민에게 알리긴 알려야 하는데 그런 필요성 때문에 무단으로 도용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우리 것도 막 가져다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북한 사회는 뭐 그런 국제법도 제대로 잘 적용되지 않는 곳이어서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